수화병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은? 강세나 YBCT 사장이 친딸이 아니라는 말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네? 여기 보내준 친자 확인서 사실이 맞죠? 그게 무슨... 아니에요. 그걸 여태 감추고 살았던 겁니까? 진짜 딸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다 사실 아니에요. 사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죠. 그 친자 확인서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강세나 사장은 제 친딸이 아닙니다. 원래 오늘 이 자리는 제 취임 기념 및 제가 경영을 맡고 있는 YB 화장품과 그 셀GBT와의 인수합병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강세나 사장의 신분을 그동안 함구해온 것에 대해 YB그룹의 임직원분들과 주주분들께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에겐 혼외자가 있었습니다. 그 결혼을 깰 수가 없어서 미국에 보냈는데 그 아이 10살 때 그만 교통사고로 잃게 됐습니다. 자주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 아이도 제게는 더 아픈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여기 있는 강세나 사장은 죽은 우리 아이 대신에 우리가 입양한 딸이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이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리고 얘한테 딸아이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 사고를 모르는 분들에게 미처 설명을 못 드린 게 제 불찰입니다. 저는 양부모에게 버림받아 거리를 떠돌던 신세였습니다. 그런 저를 걷어주신 게 돌아가신 어머니고 여기 계신 아버지십니다. 정태수 회장님도 제 아들 강영기도 세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이렇게 잘 지내오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강세나는 틀림없는 제 딸입니다.